그냥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조금만 참고 그러면은 곧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이번 현대백화점 사태를 저희들 역학조사 결과 그 주요 원인이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밀폐된 지하 식품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은 결과 이렇게 대량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검사자 9,750명 가운데 확진자가 3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직원 외에는 일반 고객 중에서 감염자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원칙이 조기 발견, 조기 차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검사 수를 늘려서 빠른 시간에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 치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사 인원을 늘리는 거여서 지금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 수칙인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서는 사시고 계시는 주거지역 관내 검사소나 의료기관에 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어린이집이랑 요새 그 밀접촉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 다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저희 많이 불안하죠. 애들도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좀 잡혀서 좀 아이들이 좀 저희 어릴 때처럼 마스크 좀 벗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4차 대유행 때문에 저 검사 한번 맡으러 왔습니다. 많이 걸리면은 좀 시험도 좀 미뤄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 외출 최대한 자제하면서 저기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학원 강사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무감각해졌죠. 당장 종식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외국 보니까 다시 델타 변이 또 돌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퍼지기만 하니까 아직 백신 저도 못 맞았거든요. 백신 빨리 맞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그 행정 연수 이런 거를 하게 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데 이제 백신도 맞고 하면은 나중엔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많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조금만 참고 그러면은 곧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해주세요.